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었습니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축하할 때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은 텍사스 중 여러 주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오클라호마주 보건 커미셔너는 선거 유세에 참석한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도록 권고했고 버지니아주에서는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형적인 근무 시간을 바꿀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공화당이 오늘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목조르기는 자제하되 위법은 아니며 경찰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30년 된 시럽과 팬케이크의 대명사 앤트 제미나가 이름과 포장을 바꿉니다. 흑인 한혈을 내세워 인종차별을 향수화했다는 그동안의 비난을 퀘이커사가 받아들인 결론입니다. 5월에 소매 판매는 크게 늘어났지만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서 안 쓰기 때문에 일부 분야의 경기 회복은 백신 개발 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AT&T도 250군데 스토어의 문을 닫고 직원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옵니다. 로이터통신 결과에 대해 현재 바이든 후보가 1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다음 주에 시판될 예정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발간되지 못하도록 고소했습니다. 발간돼도 이익금은 국가가 몰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조카의 책도 발간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랜만에 기고문을 썼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고문에 수치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오늘의 미국을 늘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 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2차 감염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고문입니다. 언론이 패닉 상태를 만든다. 2차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고 최고 하루에 2,500명 사망하던 것이 지금은 7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의료기구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계속 이제 잘하고 있다는 강조인데요. 테스팅 잘 되고 있고 치료 물론이며 백신 개발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다.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굉장히 좋다. 그러므로 결론은 지금 축하할 때지 두려움을 퍼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또 지역에 따라서 부통령의 말처럼 실제로 감염이 상당히 줄어들고 병원의 입원율이라든가 사망률도 낮아지는 곳도 있지만 지금 한 22개 주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감염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누군가가 웃자고 한 얘기인지 실제로 한 얘기인지 레이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부통령의 글에 대해서 부통령 말이 맞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기고문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컨드 웨이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다. He is right. 왜냐면 we never got out of
first wave. 첫 번째 그 감염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국민 건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잘 그 보이지 않던 앤드류 코모 그 뉴욕의 주지사가 다시 지금 제가 앞에는 그 ABC 방송을 보고 있는데 ABC 그 로컬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생중계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지 되는 건데 하고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계속 거리지키기를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신다면 다시 우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섯 군데 주,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주는 빠집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주예요.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네바다도 약간 이 여섯 군데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슈죠. 오레곤주, 텍사스주가 기록적으로, 텍사스주는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째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데 애리조나주의 경우도요, 하루에 2,392개의 케이스가 나와서 전에 최고 기록에 비해서 두 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버지니아주는 지금 교회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니까 그 여섯 군데 카운티 가운데서 다섯 군데 카운티네요. 다섯 군데 카운티네요. 제퍼슨 카운티, 메릴랜드하고 국경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분, 팻분 할 때 그 분 카운티, 이제 주의 남서쪽이요. 뭐 켄터키 국경하고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곳, 햄프셔 카운티 이런 지역에서 교회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릴랜드 국경이죠. 햄프셔 카운티도, 마샬 카운티도 역시 오하이오하고 뭐 펜실베니아 이쪽에 이제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린브리어 카운티도 지금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가 이 카운티마다 몇 군데 교회가 다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 교회라고 이 버지니아주 자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은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퍼슨 카운티에 교회 다섯 군데, 분 카운티에 교회 일곱 군데, 햄프셔 여덟 군데 교회에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샬 카운티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린브리어 카운티만 교회 이름이 발표가 됐는데 그레이스턴 바프티스트 철치요. 그 루이버그에 있는 이 교회인데 보통 지금 리프로덕션 레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정부에서 지금 목표로 그 보건 전문가들이 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하면은 그 리프로덕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비율을 1로, 1이면 좋겠다. 딱 한 사람에게만 옮기면 좋겠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1차적인 감염자가 평균 2명에게 옮긴답니다. 그러면 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 8명이 16명, 16명이 32명, 32명이 64명, 그다음부터는 제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스탑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차 감염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곳에 가서 그 이제 실내에 한 2만 명, 19,000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얼만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측근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 털사 쪽에서 차라리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3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이 가장 그 자신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선거 유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역과 오클라호마의 주 그 보건 관계자들이 그러면 좋다. 그냥 랠리하되 랠리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감염됐지 않았는지 테스트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도 조금 뒤로 물러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그 등록을 하려면 지금 뭐 100만 명 정도가 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된 숫자는 아니고 뭐 대통령 캠페인 쪽에서 나오는 숫자가 그 정확하게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만 명이 신청을 했는지, maybe 200만 명이 신청을 했는지, 30만 명이 신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2만 명 들어가는 곳에 100만 명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그 선거 유세를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여기 오면은 나중에 대통령도 자원봉사자까지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 라고만 주장을 하다가 많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주고 세정제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복센터라고 하죠. 들어가기 전에 체온도 다 검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요, 7시인가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3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시부터 줄을 서서 모르는 사람들과 흥분된 상태에서 대통령 오늘 얼마나 잘할까나 정말 기대돼 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 6피트 거리 두기가 유지될 것인가? 아무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시에서만 사람들이 다 가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화당 그 주최 측에서 초대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정말로 미국 각지에서 몰려들 텐데 거기에 몰려들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실외보다는 실내가 위험하잖아요. 실내에서 흥분하면서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잘했어 박수치고 몸놀림 그 몸의 터치감이 서로 하고 또 이제 부둥켜 안기도 하고 지금 허그 악수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기쁨의 순간에는 그런 것이 제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랠리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마스크를 주기는 주되 주최 측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장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아 내가 마스크 쓰면은 이거 나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게 이제 뭐 심리 사람들의 심리와 그 의학과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 데일리 비스트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라면 그 오클라호마 그 털사이에 그 복센터에 가시겠어요? 하니까 나라면 안 가죠. 나라면 개인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라면 안 가죠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Personally 라고 얘기를 하면서 I would not. Of course not. 뭐 그 표현 여러분들 그 감이 오시죠? I would not. Of course not.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깥보다는 안이 위험하고 사람이 적은 숫자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이제는 사람들도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차 감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감염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인생은 이어진다. 우리의 생활은 계속된다. 해서 버지니아주의 학교 도서관 그 사서 한 분이 본인이 이제 그 드론 같은 것으로 요즘은 뭔가 그 배달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드론으로 배달을 받아 보니까 어머 이거 괜찮아? 해서 학교에 그 의논을 했습니다. 학교 그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 교장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니까 학생들과 컨택을 하지 못했고 컨택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학생들이 책을 줄 수도 없으니까 이 사서가 자꾸 연구를 해서 학교 도서관에 그 본인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책이 15만 권이 있는데 그 15만 권을 학생들이 원하면
어떤 책이라도 빌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전부 셋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온라인으로 그 책을 주문을 하면은 드론으로, 드론 이름이 윙이에요. 날개, 윙입니다. 윙스 아니고 윙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윙이라는 그 드론으로 특별히 이제 포장을 해서 그 학생의 집 앞에 딱 가져다 주는 거. 비디오로 봤더니 아주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간의 그 창조력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어서 그런데 창조만 많이 하고 머릿속으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 동양인들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생각만 많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때 이 같은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뭔가가 열린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9시 35분경에는 이제는 일반 사무실도 많이 그 출근들을 하시는데 전과는 너무너무 달라진 뭐 근무 시간부터 근무 환경부터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아마 그 직원의 봉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어 하실 만한 내용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이게 뉴스에 탑뉴스라고 하지만 재미는 조금 없을 것 같은 것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연방 그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공화당의 그 상원에서 뭐 요 며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그 상원 의원이 이제 주도를 해서 앞에 오히려 그 미치 맥코넬 그 상원 그 원내 대표보다도 더 많이 더 먼저 말을 했습니다. 경찰 개혁안이거든요. 해서 공화당이 얘기한 이 경찰 개혁안은 이 탐 스캇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미치 맥코넬이 Y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 조르기는 제한을 한다. 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대통령도 이제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경관에 의해서 목 조르기를 당해서 숨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을 하되 위법으로 하진 않는다. 어제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93년도부터 이게 위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한국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그 웹 그 유튜브 어떤 무슨 클립 가운데서 뉴욕 경찰이라고 하면서 뭐 그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수갑을 차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현직 경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3년부터 뉴욕에서는 목 조르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불법인데도 계속 되는 거죠. 일부 경관들은 쓰고 있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써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숨지면은 1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수록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일어나면서 뉴욕에서 다시 했고요. 목 조르기 하기는 하되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 필요할 때라는 게 경관의 목숨이 위험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장 없는 가택 그 수색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체적으로 그러나 뭐 확실하게 딱 매듭 지어놓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화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관에 의한 그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얼마나 숨졌는지 이 같은 보다 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줬으면 좋겠다. 국가 그 통일된 데이터를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는 로컬과 주정부가 법 집행관에 의한 뭐 이러한 그 사고라든가 하는 것을 연방 수사국에 매년 보고를 하도록 대신에 이제 그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을 줄이도록 그 목 조르기도 마찬가지로 로컬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은 지원금을 제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원금을 그 인센티브 돈이에요. 똑같아요. 집이나 가정이 그 이제 회사나 이 그 국가나 운영하는 게 어떤 때는 상벌을 주는 거죠. 그런 상제도로 해서 하겠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데이터가 있어야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목조르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것을 완전히 불법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연방에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연방 법무부가 이 경관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그 차별적으로 린칭하는 것은 혐오 범죄로 다루겠다. 이 정도가 공화당에서 발표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것도 이제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이 다른 겁니다. 경관에 대한 면책 그 부분 면책특권을 없애겠다. 지금 경관이 갖고 있는 면책특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경관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고소하기 쉽게 하는 것. 이것을 없애겠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경관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되어왔지만 경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는 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생명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동료의 생명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 한 일에 대해서 쉽게 고소당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화당 안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민주당은 이것도 고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하는 편이고요. 공화당보다는 그러나 공화당이나 백악관도 이렇게 경찰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이제 여론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대통령의 경찰 개혁안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하는 것을 뜨문뜨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방송 끝나고 통째로 다시 보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단어 자체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라고 한번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경찰 개혁안을 하긴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처럼 경관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됐는데 경관에 의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어떤 시스템적인 차별 같은 것,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그것을 느끼면서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 남의 일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한인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취재하고 혼자 뉴스를 게더링하고 또 방송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정규 뉴스 시간에 지금 남가주에서 50군데 정도고 한인업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일보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한계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뉴스에서 자주 다루고 있고요.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고 어제 제가 저희 회사에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20대의 동료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그 20대의 동료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이제 피부로 저는 늦게 이민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잘 알고 그것을 더 절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태어나서부터 그쪽 동네에서 따로 분리돼서 살면서 학급에는 한 100명 정도 있고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범죄가 많은 그곳에서 어머니라든가 누구를 아버지라든가 누군가가 어떠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범죄에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것도 같은 백인이면 가지 않는 그런 게 흔한 것으로 감옥에 가고 한번 가면 또 그게 강해져서 두 번째는 더 세지고 해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려고 했더니
사는 곳이 그 지역이라서 그 집코드 때문에 용자도 못 받아서 교육이 어떠한 그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아니냐, 그 젊은 동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니까 대학교도 못 가고 용자도 안 나오고 이건 정말 차별이다, 시스템적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그 분노하고 노예부터 뭐 몇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그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뭐 죽음으로써 때로는 너무 거친 그 대항, 거친 대응, 반항 같은 것을 하면서 이뤄놓은 모든 것의 투표권이라든가 그런 혐오 범죄를 못하도록 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게 그 젊은이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이민을 오셨고 자녀도 없으신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후손들,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미국의 전체 인구의 13%거든요. 13%지만 그에 비해서 아시안 아메리칸은 5% 미만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을 따져보세요. 불과 몇백만 명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인데 그 백인들은 백인들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 그 역사를 따지고 가자면, 수백 년 역사를 따지고 가자면 인디안의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수가 됐는데 그 다수가 점점 소수로 밀려날 것이라고 하니까 뭐 아차 싶은 그런 것은 있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도 어차피 이 소수에서 점점 다수로 올라가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떠한 것을 위치에 아시안 아메리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는 아시안 아메리칸은 지금 뭐 그 화이트 피플처럼 65%, 어떤 지역에서는 뭐 90% 그 정도의 인구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백인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히스패닉이고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뭐 꼭 현실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이상적인 것,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도를 드린다, 말씀드리고, 백인들도 지금 우리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지 하고 소울 서칭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베트남전 이후에 가장 시위대에 대해서 이번에 체류가스를 많이 썼답니다. 98개 도시에서 체류가스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뭐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라든가 그 밖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듀크 유니버시티의 닥터 그 스티븐 에릭 졸트,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스튜어트 스라더 이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Chemical Weapon Convention이라는 게 있어서 화학무기 컨벤션이라는 데서 사실은 그 평화적인 그 시위를 할 때 최루가스는 금지하는데 시위할 때 대규모가 시위하면 가장 빨리 쉽게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루가스를 쏘는 것이잖아요. 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많이 쐈답니다. 그리고도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경관들이 최루가스를 쏠 때요. 그 트레이닝을 어디서 봤냐면은 체류 가스를 만든 그 가스 제조 회사에서 이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거리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무튼 인체에 너무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 가스를 많이 쏘니까 이번에 시위대가 더 많이 화가 났다. 내가 평화적인 시위 좀 해보려고 아이 데리고 나갔는데 아니 여기에 왜 지금 체류가스를 쏘고 있어?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버팔로에서 그 75세의 시위를 평소에 많이 하셨던 뭐 평화주의자적인 시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후변화 뭐 이런 데도 시위를 많이 하고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이분 결국 경관에 의해서 뭐 경관이 불어야 그렇겠어요. 밀쳐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걷지 못하고 뭐 골절상 뭐 뇌에 뭐 이런 그 아주 많이 다치셨는가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그 조직체에서 그거 바꿔야지 된다, 바꿔야 돼 할 때 끄떡없이 안 바꾸고 있었던 펩시사죠, 크게는. 그리고 이제 퀘이커사인 거고, 그 여러분들께서 마켓에 가시면 제가 상표 이름을 불러드리면 모르실 수 있지만 다 한두 번은 그 사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보셨을 거예요. 앤트 제미나라고,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그 헤어스타일 단정하게 다듬은 그 이모이 내지는 고모가 이렇게 얼굴로 그려져 있는 그 시럽, 우리 팬케이크 먹을 때 시럽도 있고 또 팬케이크 가루도 있고 하잖아요. 퀘이커사에서 이 브랜드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 아 그냥 두면 어때, 그게 원래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30년 됐대요. 그 앤트 제미나 그 시럽이 130년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본답니다. 예를 들어서 코넬 대학의 리처슨 그 부교수인데, 이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교수님이세요. 2015년도에 그 뉴욕타임스에 쓰신 기고문을 제가 다시 보니까 남부의 인종차별주의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앤트 제미나 이 상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부의 왜 그 농장 시대에,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조금 통하는 거죠. 그때의 그 향수요, 뭐 마미마미 하면서 그 백인 그 주부는, 백인 그 마스터 주인은, 여자 주인은 막 예쁘게 막 옷 입고 다 다듬고 하면은 그 마미가 다 아이들 걷어주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몸은 돌보지도 않고 완전히 충성하는 그 같은 것을 향수, 마미의 충성을 다 바치는, 이 한 몸 다 바치는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죠. 한여, 이 한 몸 다 바치는 종, 백인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종이 또 어떤 경우에 자주 또 남자 주인의 성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향수를 불러 남자고 여자에게 다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건 없어져야지 된다 하고 그 교수가 많이 지적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15년이니까 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끄떡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본물이 차며 넘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로 인해서 해서 퀘이커사에서 이것을 올 가을에 없애겠다 하면서 이 브랜드 자체를, 그럼 새로운 뭐 하나 없어지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브랜드가 누구든지 봐도 다 편안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사람은 향수를 느낀다고 하지만 역사인데 어때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그런 그 표지 모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두가 다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퀘이커 우치에서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새로운 추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여러 의견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서로 답도 주시는데, 제가 앞서 그 버지니아의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많이 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영화에서 본 그 CIA 그 본부가 있는 곳 맞나요 하는데, 맞습니다. CIA 본부가 있는 곳 맞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도 걱정이에요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우편투표라서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편투표가 굉장히 가짜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요 지난번에 예비선거 때 70% 이상이 우편투표로 했습니다. 우편투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잠시 들어볼까요? After rebuffing South Korea's offer to send a special envoy to defuse the situation, the North is also vowing to resume military drills after it blew up a joint liaison office set up as part of a peace deal in 2018. Analysts say Kim Jong-un is also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as nuclear talks have stalled out. 네,
존 볼튼 책에 대해서 지금은 말하고 있고요. 이제 존 볼튼 책을 지금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그 담겨 있는 책이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에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어제 보도해드렸던 그 내용들, 그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고 4층이나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5층짜리도 뭐 많이 또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 그 이후에 이제 군사적인 대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여정에게 그 남한 쪽에서 북한 쪽으로 그 특사를 보낸다 하는 것을 북한에서 거부했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좀 전에 그 ABC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나온 데는 결국은 미국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실패한 것이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전해드렸던, 제가 전해드렸었던 그런 내용들. 그 정도이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몇 개월 동안에 학교도 자녀분들이 못 갔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다고 할 가정도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재택근무를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조금 쉬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날 때가 오후 3시쯤인데 직장은 9 to 5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한인 직장은 9 to 6입니다만은 해서 9 to 5일 경우 그 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직장이 문을 열면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케어 센터가 전부 오픈하는 것도 아닌데 해서 이대로 그냥 딱 그 머물면서 재택 근무 쪽으로 머물면서 시간도 일주일에 그럼 나흘 이러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3월부터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연방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뭐 저금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회사에서 나흘 근무하라고 하고 하루에 시간도 줄인다고 하면서 봉급은 그대로 줄까요? 그럴 회사가 많지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시 가더라도 많은 직장에서 룰을 바꾸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전에 그 직원의 숫자를 100%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25%만 출근하도록 하고 애플도 당연히 뭐 마스크 쓰고 사회적인 거리 두는 거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고 하고요. 또 무슨 뭐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곳에 보면은 거미베어즈 그 맛있는 거 쫀득쫀득한 그 젤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들 친숙하게 하려고 큰 병에 넣으면은 내 손으로도 집어먹고 여러분의 손으로도 집어먹고 그런 거 이제 없다는 거예요. 커피룸까지 없앤다는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직원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많이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 그 돈 우리 회사 버는 것에 비하면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일하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당 자체를 이렇게 그 뷔페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딱딱 다 포장해놓은 거 하나씩 가져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일을 잘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짐을 체육실을 없앤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24 피트니스도 파산 그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어제 거의 18% 정도 5월 달에 소비가 4월 달에 비해서 늘어났다. 4월 달에는 14.7% 줄어들었고 5월 달에는 4월 달에 비해서 15.7%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는 6.1%가 낮은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소비로 그 70% 경제가 돌아가는 미국에서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을 보니까 하버드대학교에서 쭉 그 크레딧카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적게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동안 뭐 스티뮬러스 체크도 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적게 버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소비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엔겔 지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은 원래 늘 필요한 필수품만 사셨는데 그동안에 필수품을 못 사시다가 필수품을 그 전에 사신 것처럼 돌아갔다는 슬픈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왜 돈을 안 썼냐.
돈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죠. 부자는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별로 해고된 사람 없거든요. 뭐, 주로 이제 허드렛 일 하시는 그런 분들. 허드렛 일이 가장 사실은 고귀한 일이긴 해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레이업 됐지, 부자들은 그런 것 아닌데, 돈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못 쓴 거예요. 식당을 가도 일반 식당이 아니라 nice restaurant, fancy restaurant, 코지가 아니라 fancy restaurant을 가고 또 호텔에 가도 정말 탑 호텔에 가서 비싸게 돈을 주고 묵어야지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 theater 하면 십몇 달러인데 너무 비싸요 요즘. 극장 티켓 너무 비싸 이러는데요. 부자들이 비싸다고 하는 건 몇천 달러짜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갔기 때문에 안 썼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나 백신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특수한 분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그런 분야의 경기 회복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보면은요, 이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터지는 것 때문에 학교도 다 문을 닫고 세계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이태원이랑 비슷한 거죠. 플로리다의 한 바에서 딱 그 하루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16명의 친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옮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ABC 방송에서 지금도 계속 보도하고 있네요. 존 볼튼의 이 책이 6월 23일에 발간될 예정인데 어제 법무부가 고소를 했습니다. 책 지금 연기하라고 고소를 하고 발간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익금은 국가가 몰수하겠다.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그 영화를 만들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유는 국가 기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를 했습니다. 나하고 말한 모든 것이 to censor any legitimate aspect of Bolton's manuscript, but is simply trying to get him to complete a review that would remove any classified material. What we were doing was any 그 비밀 지금 빌바입니다. 모든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을 다 없애라 하는 것인데 존 볼튼 측에서는 며칠 전에 변호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도 썼는데 4개월 동안 하지 않았는가 백악관과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웨어하우스에 책은 다 저장돼 있겠죠. 이걸 어떻게 막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몇몇 사람들에게 그냥 줬을 수도 있고 내용은 다 어차피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런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은 지난번에 존 볼튼이 우크라이나 사태 있었을 때 하원 청문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한 사람도 있었고 잘했군 잘했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계에서 국가는 국가별로 또 개인은 개인별로 각각 갔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 책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굉장히 이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고소를 했지만 대통령이 또 하나 그 메리라는 형 81년도에 숨진 형의 딸이 55세인데 또 이분이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이 그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죠. 이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쓴 책이 28일에 나올 예정인데 이 책도 막으려는 시도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그 재산 분쟁 이런 것들 하면서 2000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뭐 책을 쓰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책에는 이 책을 본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존 볼튼 책보다도 이 메리라는 조카가 쓴 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해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 가족 간의 아주 그 탈세와 정말 뭐 완전히 뭐 아버지 정신 혼미할 때 본인이 재산 가져간다고 그 위리어 그 유언장 작성시키고 나중에 아버지가 알아서 다시 했어야지 됐고 또 가족 가운데서 그 장애인 가족
가족들은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다가 그 뭔가가 서로 재산 문제가 나니까 그것을 또 돌보지 않는다고 하고 기타 등등 모든 가장 그 추악한 가족사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그 피해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책이 볼튼 책보다 더 기분 나쁠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뭐 짐작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볼튼 책은 볼튼 책이라고 하는데 이 메리의 책은 막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더 참 그렇다 하는 게 며칠 전에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메리라는 니스가 책을 쓴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